자, 돌파된 거점 다시 밀려도 지지 역할, 지지 역할, 지지 역할 한 번, 두 번, 여기도 뭐세번볼수 있겠죠. 또 아래 꼬리 살다니까 반등할 수 있을지 한번 보죠. 강하게 말아 올려야 돼요. 앞전처럼 거래가 별로 안 서고 있기 때문에 반등 가능하다 보고 일단 들어간 겁니다. 자, 그럼 반대로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? 더 강하게 가려면요, 거래가 빵 서야 돼요. 그러면서 여기 장, 여기 매물대 다 받아내야 위로 강하게 갈수 있는데요. 거래량 주목해야 됩니다. 이번에 만약에 이걸 강하게 뚫으면 이제 갈 수도 있어요. 왜? 여기 이제 공방했잖아요. 박스권, 그죠? 단기 박스권.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단기 박스권에서 물량 소화를 좀 했기 때문에 여기를 뚫으면요, 매수가 이겼다 이 말이거든요. 그래서 단기 박스권 돌파하면 강하게 간다, 그런 경우 많이 있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지지권에서 매수 이외에 별로 안 밀리고 일단 반등 시도 넣고 있습니다. 자,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길 돌파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, 30분 봉에 60일선 저항이 지금 좀 틀어막히는데 이거 돌파한다 이겁니다. 그러면 한 단계 더 열려 있다 이거거든요. 위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여기 목표치까지 갈수 있다 이겁니다. 자, 그리고 틱봉도 볼 필요 있다 했죠. 자, 여기 보면 300틱인데요. 상승 전환 이후에 밀려도 여기 밑에 뭐가 있습니까? 20일, 60일 딱 받쳐놓고 있죠. 그죠? 전고점 돌파되고 나니까요. 지지하죠, 여기. 그죠? 딱 보이시죠? 그죠? 그러니까 매수 쪽 접근 유효하다. 자, 말아 올리면 좋아요. 말아 올리면 앞전 음봉 다 말아 올리면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자, 1분봉에도 여기 좀 틀어 막혀 있던 20일, 60일선 돌파 시도 나옵니다. 크게 안 밀리면 돼요. 크게 안 밀리면 돼요. 살짝 밀리고 추가 상승하면 별 무리 없습니다. 크게 밀리지만 않으면 됩니다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조건에 많이 부합하지 않습니다. 거래량도 터지지도 않고 여기 반등하다 밀리고 반등하다 밀린 자리에서 또 올라가 또 힘없이 밀리니까요. 일단 챙깁니다. 야, 뭐 네다스틱 수익인데 챙겨? 빠지면 그 네다스틱도 다 토해내는데요. 조건이 안 맞아서 던졌지, 네다스틱 먹었다고 던진 거 아니거든요.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. 한번 들어가면 손절은 매틱, 수익은 매틱, 이렇게 확정 많이 짓잖아요.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,
상황에 맞춰서 해야지. 잘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. 조건에 안 맞았다 이거지. 그럼 빠져나오는 겁니다. 일단 다음번 또 하면 되잖아, 그죠?